전첩첩님, 협업을 할 때 콘텐츠 제가 전달하는 말을 얼마나 자세하게 또 어느 부분 위주로 설명해드려야 그림 작가님이 편하실까요? 저는 글로는 전달을 내지 못할까봐 선을 따도 될 정도로 스케치를 해서 보냅니다. 진짜? 케바케겠지만 콘티 드로잉이 자세하면 그림 작가님이 연출 방식의 연출과 발상의 방향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예, 전첩첩님,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소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 진짜로 아까 그 캐릭터 디자인에 대해서 네네. 피드백을 많이 주고받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요. 내 파트너가 어떤 사람인지를 되게 중요하게 관찰을 하시고 그 알고 계셔야 돼요. 맞아요. 최근에 제가 본 케이스에는요. 스토리 작가님이 선배예요. 네. 학교 선배. 네네. 그리고 그림 작가님이 학교 후배예요. 스토리 작가님은 이미 데뷔를 하셔서 작품을 이렇게 하신 베테랑이세요. 불길한데. 스토리 작가님, 그림 작가님은 데뷔도 안 했고 신인. 대학인 거죠. 그리고 그 두 분을 연결해 준 건 교수님 소개로 만난 사이. 그러니까 직접 학교를 같이 다녔던 사이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는 누가 작품의 주인인지가 굉장히 명확해져 버리잖아요. 선배입니다, 선배. 그래서 이런, 그 선배예요, 그 선배. 이런 경우에는 아 근데 이거는 되게 나쁜 케이스는 아니에요. 나 그 다행이다. 어떤 식이냐면 콘티를 짜서 보냈어요. 이분이 작화를 해서 왔어요. 피드백을 주는데 피드백을 굉장히 자세하게 주더라고요. 굉장히 자세하게 주는데 이분이 그거를 받아서 수정을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제가 네. 그 과정을 다 봤거든요. 네네. 훨씬 좋아져서 오는 거예요. 베테랑이 아무래도 네. 피드백을 주는 데 이유가 있으니까. 또 한 가지는 이 스토리 작가님이 사실은 작화도 굉장히 잘하시는 거예요. 아씨 나 알겠다 뭔지. 네. 그래서 그럼 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왜냐면 원래 이분이 전문 작화가로도 활동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그림 작가는 네네. 이 작품 연재 한번 끝내고 나면 엄청 늘죠. 레벨 한 몇 개 네. 오르겠는데. 그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많으니까. 흔히 우리가 무협지에서 말하는 기연인데 확 성장할 수 있는 기회긴 한데. 그렇죠. 근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스토리 작가님한테 제가 드린 피드백은 상대방의 기분을 많이 봐가면서 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 말로는 그 받으시는 그림 작가님이 네. 피드백이 자세해서 너무 좋다고 말씀을 하신대요. 아, 왜냐면 됐네. 자기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천생연분이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죠. 아이고 그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피드백이 무조건 많은 걸 그게 꼭 브라이 씨앗이 되지는 않아요. 그 이거는 정말 어떤 이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주로스님 피드백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내 안에 내가 얼마나 형성돼 있냐에 좌우돼요. 내 안에 내가 명확히 형성이 돼 있으면 피드백이 거추장스럽습니다. 내가 그렇죠. 이미 알고 있는데 뭐. 근데 내가 아직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피드백이 반가워요. 왜? 난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경력이 길수록 피드백을 받는 게 어려울 수 있고요. 경력이 짧으면 쉽게 받겠죠. 근데 경력이 긴 사람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라면 내가 형성이 되는 듯 잘 받을 수도 있겠죠. 다 변수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 둘 사이에 그 소통이 잘 돼야 한다는 얘기 좀 해주신 거예요. 요런 해피한 케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협업은 언제나 갈등과 문제, 그 프로블럼 솔빙이라 그러죠. 솔빙.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곧 내공이 됩니다. 갈등 상황이 너무 지나친 상황이면 좀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소통을 통해서 그 협업 관계를 만들어 본 경험은 고스란히 나의 경험치가 돼주기 때문에요. 첫 협업부터 너무 스무스하게 천생연분 만날 거라는 기대하지 마시고요. 자, 다음 질문. 라문수님께서요. 작가님 만약에 협업을 하는데 그림 작가가 제시한 캐릭터 디자인을 스토리 작가가 수정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나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연재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있습니다. 왜냐면 글을 쓸 때 머릿속에 분명히 어떤 이미지를 구체화 시켜놓은 상태일 거란 말이죠. 네네네.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던 종류의 뉘앙스와 이미지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그림 작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스토리에 대해 공유한 상태로 디자인을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지만 글 작가가 머릿속에 형상화시키고 구체화시켜놓은 캐릭터는 내가 그림 작가에게 줬던 샘플 원고 이상의 행동과 여러 가지 언행을 내 머릿속에서 하고 있어요. 구체화된 이미지가 좀 더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걸 시각화시켜주는 게 그림 작가인데 한 번에 맞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자기가 스토리 쓰고 자기가 그림을 그리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캐릭터가 나오지 않거든요. 어차피 제가 그치. 그려놓고도 계속 수정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정 사항에 있어서 피드백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글작가를 꿈꾸고 계신 분이라면 혹은 글작가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면 꼭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는데 작화가분한테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실 때 반드시 레퍼런스를 적어주셔야 돼요. 그거 되게 좋아요. 신인 작가 그 스토리 작가들이 그 부분을 되게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꼭 드리고 싶었어요. 레퍼런스가 아주 강력한 도구입니다. 참고자료. 참고자료.
이런저런 네. 캐릭터들을 가져와서 보여주는 거지. 그거를 혹시 그림 작가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있죠. 예를 들면 뭐 하이큐에 누구처럼 그려주세요 이렇게 쓰면 뭐 나보고 지금 표절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일까봐 걱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데 머릿속에 떠올린 건 자기잖아요. 그렇죠. 최초의 이제 발상자잖아요. 맞아 맞아. 그런 입장에서라면 이 캐릭터는 좀 차가운 성격의 캐릭터예요. 예를 들면 닥터 프로스트 같은 그렇게 성격, 뭐 닥터 프로스트 같은 외모, 혹은 닥터 프로스트 같은 표정,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혹은 여러 캐릭터 이름을 적어주셔도 좋고요. 그쵸 그쵸. 뭐 서태웅이나 뭐 누구나 누구 같은 성격입니다. 누구 같은 캐릭터예요. 혹은 배우 이름 적어주시는 것도 되게 되게 좋아요. 좋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 개의 레퍼런스의 공통점을 그림 작가가 알아서 교집합을 추출해서 형상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그림 작가다. 그런데 내가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다.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네, 그거는 방어적인 태도입니다. 그건 기분 나빠하실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고마워해야 돼. 그거 자체가 그리고 존중이에요. 왜냐면은 닥터 프로스트 같은 캐릭터를 그려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닥터 프로스트 표절장만 만들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닥터 프로스트 같은 캐릭터를 그려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닥터 프로스트의 느낌이 있는 자기만의 오리지널.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기분 나빠하실 일이 아니고요. 뭐,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마워할 일이고요. 단적으로 얘기해서 네네. 레퍼런스를 안 주고 수정을 25번 시켜요. 이거랑 레퍼런스를 주고 3번 만에 오케이 됐어. 둘 중에 뭘 택하시겠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그 미용실에 가서 미용실에 가서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놓고 이거 아니잖아요. 뭐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사진 가져와서 보여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디자이너분들이. 물론 부끄러워서 못하지만 그렇죠. 이민호같이 이렇게 하는 순간 푹 이렇게 되겠지만 그쵸. 그런 순간이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외주 작업 많이 해보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레퍼런스나 혹은 원하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발주자가 훨씬 더 좋지. 대충 작가님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말해놓고 수정사항 얘기하는 사람보다는 양혜림 작가님 있죠. 우리 마침 산책하시는 분. 네네. 그분이 소통 왕이거든요. 네. 특히 협업을 오래 하신 그림 스토리 작가잖아요. 레퍼런스의 황제예요. 진짜 이해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온갖 것들을 가져와가지고 이해를 딱 시켜주는데 나 그런 사람이 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그게 프로 중에 프로란 뜻이니까 소통할 때 참고하시고 네. B형 같은 경우는 네네. 디자인 많이 바뀌었나요? B형은 디자인이 많이 안 바뀌었어요. B형은 초반에 딱 나온 케이스? 네, 많이 안 바뀌었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그 배역 저는 그 서부기 정상자 그릴 때는 특히 그랬었는데 저는 캐릭터 만들 때 그 모델이 되는 인물들을 두세 명 정도를 정확하게 잡아놓고 들어가요. 그래서 네네네네. 그 인물들 사진도 많이 보고 참고를 하고 저도. 처음 디자인할 때 계획을 많이 그렇게 잡기 때문에 B형 같은 경우는 강동원 씨랑 그죠. 그 비트 시절의 정우성 씨가 그쵸. 제일 많이 참고됐었어요. 저는 초능력자 영화 포스터에 나와 있는 강동원 씨. 그게 정확히 그 파마 머리. 네, 맞아요. 네. 맞아. 머리가 초반에 그래서 제 블로그 와보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초반엔 보라색이었어요. 흑발을 연상시키는 보라색. 지금 흰색이죠. 강동원 씨는 상당히 많은 분들의 레퍼런스가 되었죠. 왜냐하면 정말 만화적으로 생기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화적 미남이시기 때문에. 룰루랄라. 호텔진지상하고 일할 때는 처음에는 그러니까 언어가 안 통하다 보니까 음흠. 콘티로 설명을 해주는 게 더 편하겠다 그림으로 아, 그죠, 라고 그죠. 생각을 하셔서 근데... 콘티를 한 3회 정도 주셨어요. 근데 그 콘티 저 보여드렸잖아요. 와, 너무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이해하실 텐데 그리는 사람도 힘들어하고 보는 사람도 힘들어하는 콘티가 와버렸어요. 나는 나 그림 못 그린다 뭐 그 사람 그림 되게 못 그려라는 말을 들을 때 근본적으로 잘 안 믿거든요. 네네. 근데 믿게 됐어. 이게 진짜 진심인데요. 제 왼손으로 그래서 그거 잘 그릴 수 있어요. 나 진짜 미안한데 발 가능할 것 같아. 정말 그러니까 그분이 정말 글 잘 쓰시는 분이시고 만화 편집자로 정말 오래 활동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아 이거 일화가 있는데 네. 그분이 만화 편집자로 오래 계셨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분이 그림을 너무 못 그리시고 만화 이제 저랑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저는 이제 그림 전문가로 섭외가 된 거니까 그렇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얘기하다가 이분이 근데 어느 정도의 작화 완성도를 원하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다가 아 그 전에 그 편집자 하실 때는 같이 일하셨던 작가님 어떤 분 계시냐고. 그러면 오버타 타케시 막 이런 거. 저 무한대지. 사무라 히로아키. 사무라 히로아키. 애프터 눈에 계셨더라고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림 왕이잖아. 각 잡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한대지인의 작품이 있습니다. 사무라 히로아키 작가의 작품인데요. 이렇게 표현하곤 하죠. 가만히 서 있는 등만 그려도 살기를 느낄 수 있는 그림이다. 그리고 그런 비슷한 칭송을 받았던 그림 작가가 우리나라의 양경일 작가님이시죠. 아, 그렇죠. 양경일 작가님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주인공의 뒷모습만 그려도 살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작가 이런 표현을 받았어요. 근데 작가님은 진짜 이노우에다 케코님한테도 인정을 받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리얼 모 웹에서만 비판을 많이 받으셨지. 거기는 근데 거기서는 인정받기 어렵죠. 거기는 네. 거기서 뭐 예수님이 부활하시도